네, 안녕하십니까. 피트니스 로테스 구독자 여러분들, 가정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수입 차량은 앞에 보이시는 독삼사 중에 디자인 모델에서는 정말 으뜸을 줄 수 있는 아우디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준비 차량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금액 대비 정말 성비가 정말 뛰어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도 지금 아우디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이 콰트로만의 매력, 겨울철에만 나오는 매력인 것 같은데, 이 차량도 역시나 콰트로 모델의 정말 실용성이 넘치는 SUV를 준비했습니다. 세부 등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우디 Q5 2.0 TDI 콰트로 모델에 되어 있습니다. 2.0 모델입니다. 세금 면에서도 부담은 굉장히 적어드렸고요. 그리고 보험 측면에서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13년 6월 등록한 13년식의 주행거리는 약 12만 키로를 주행했습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 상당히 좋은 키로수를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의 세부 성능 기록부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단순 휀더 교환 이외에는 뼈대 사고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휀더 교환 이외에는 무사고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부에는 미세누유가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처음에 수입차를 이제 접하실 분들, 아, 야, 무서운데 어떻게 타냐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도 아우디를 타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경정비 어디 가서든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서비스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이 차량의 금액 산타페보다 저렴합니다. 이 차량의 금액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1,79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Q5, 아우디 Q5 콰트로 모델입니다. 콰트로 모델은 4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타페보다 저렴한 1,790만원에 준비해드렸습니다. 웹한 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헤드램프 보시면은, 야, 이게 아우디만의 아이덴티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트 가게라고, 조명 가게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라이트가 상당히 고가의 라이트가 잘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아, 범퍼 라인 쭉 보시면은 제가 흠은 말씀드릴 부분 없습니다. 앞 보니까지도 돌팀 하나 없이 관리 상태 최상급이고요. 앞 유리에도 돌팀 스톤칩 전혀 없습니다. 앞쪽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현재 한 5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타이어도 굉장히 값비싼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렐리 타이어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제 차량도 타이어를 이제 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 되네요. 네, 사이드 미러 리피터 쪽 보시면은 지금 어디 하나 부칠 하나 없이 굉장히 관리 상태 최상이고요. 썬팅지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으면서 외판 도장면, 야, 문콕 하나 없습니다. 기존에 이런 동일 금액에 이제 뭐 산타페 차량이나 소렌토 차량을 많이 좀 보여드렸었는데, 가벼운 문콕이나 붙일 정도 있는 그런 컨디션들이 많지만 확실히 외제차라 그런지 관리 상태가 정말 뛰어나네요. 그리고 뒤쪽에 타이어는 앞쪽과 동일한 타이어 트레드를 잘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휠 상태도 저 이 끝부분에는 정말 아쉬운 잔 스크래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렇게 보시면은 요소수가 들어가는 이제 디젤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소수가 없어서 걱정이신 분들 계시죠? 이 수입 차량은 공식 서비스 센터에 가시면 이 요소수를 만 원에 충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요소수 대란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금액 대비 좋은 차량을 좀 준비해드렸고요. 뒤쪽에 보시면 썬팅지 쪽에 이 뒤쪽에는 약간의 안쪽에서 찢어짐은 보여지고 있으나 아직은 교체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뒤에 리어 램프부터 후방 리어 범퍼까지도 어디 하나 파손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2.0 TDI 콰트로 모델이라는 이런 이니셜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서 좀 보여드리면, 트렁크도 상당히 넓은 적재 공간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2열 시트가 또한 폴딩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넓은 적재 공간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번 열어서 좀 보여드리면, 밑에 쪽으로 이제 응급 수리 키트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치공구들 전부 다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 적재 쪽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어디 하나 뭐 크게 파손이 있다거나 그런 부위는 없이 상당히 깨끗하게 유지 관리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 넘어와서 보시면은 반대편 외판 도장면도, 야, 뭐 그림입니다. 문콕 하나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만나보시면 대만족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들 사실상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정도 금액대의 Q5 4륜 모델, 산타페 한 4륜을 고민하신 분들에게는 이 차량 한번 보시고 비교 분석 한번 한 다음에 이 차량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볼 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2열 시트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2열 시트에 탑승을 했고요. 지금 보조석 쪽에 상당히 뒤로 많이 당겨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뭐 무릎이 닿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제격인 차량일 것 같고요. 시트 상태도 지금 어디 하나 파손이 있다거나 찢어짐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걸이까지 보시면은 상당히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 쪽으로 해서는 이렇게 재떨이 공간,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수납 공간 가볍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메리트는 상단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는 Q5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열리는 개폐 상태는 제가 운전석에 들어가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이렇게 운전석에 제가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의 키는 아우디 스마트 키 한 개 잘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는 이렇게 꽂아서 시동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이런 식으로 키를 눌러주시면 시동은 정상적으로 잘 걸리고요. 실주행거리 12만 1456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냉간신데도 불구하고 RPM 떨림 현상 역시나 없습니다. 저도 지금 뭐 아우디 차량을 타고 있는데 그냥 차를 한 이틀 동안 세워놓고 시동을 걸어도 절대 RPM에 요동이 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정말 정숙한 완벽한 디젤 엔진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 오토 윈도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 좌석에 풀 오토 윈도우가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전동 접이 또한 역시 이상은 없습니다.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가 지금 한 산타페 정도의 크기 정도 나오는 상당히 큼지막한 사이드 미러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오토라이트 당연히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기능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하나씩 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우디 오너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핸들도 보시면은 4포크의 핸들이 들어가 있고요. 핸들 뒤 이 아우디만의 감성은 핸들이 정말 가볍습니다. SUV인데도 불구하고 핸들을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돌려도 잘 돌아가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시보드 위쪽에 부착물이나 지금 파손되어 있는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합니다. 제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개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국산 차랑 비교할 순 없습니다. 열림 공간이 상당히 넓게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방감 상태가 야,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직접 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번 열어보셔야 이 감성을 조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쪽으로 해서 이제 ECM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앞뒤 2채널까지도 전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에 센터페시아 쪽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정품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 사용 설명은 저한테 고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그 셔틀로 다양한 기능들을 만지실 수가 있는데 자동차의 뭐 세부 상태부터 엔진 오일 레벨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상당히 많은 함축적인 내비 트립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디오도 한번 들어볼게요. 기립 땡땡. 오디오 역시도 전혀 이상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전자 파킹, 오토 홀드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 쭉 보시면은 컵홀더까지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에어컨 한번 틀어볼게요. 당연히 풀 오토 에어컨은 기본이죠. 외제차에서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에어컨도 틀었을 때 에어컨 상태 전혀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프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운전석 보조석의 3단 열선 시트까지도 정상 작동 잘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짜 지금 옵션부터 여러 가지 기능들 한번 다 보셨는데 미션 상태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션이 정말 떨림 하나 없이 RPM 부조도 없습니다. 야, 미션 상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 차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네요. 거짓말 안 보태고 제 차가 연식이 조금 더 좋은데 야, 제 차보다 미션 상태 정말 클리어하고 완벽한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서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보실 건데 엔진 소리 정말 좋습니다. 가보시죠. 네, 이렇게 엔진을 열고 소리 바로 들어볼게요. 엔진 소리 들으셨죠? 정말 규칙적인 디젤 사운드가 들리고 있습니다. 다소 이제 국산차보다 조금 더 시끄러운 것 같아서 고장이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 차량을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량 엔진 소리가 이 차보다 더 큽니다.
정말입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 독삼사 중에서도 아우디 차량에서는 이 엔진의 소리가 조금 더 큽니다. BMW나 벤츠로 비교해봤을 때 아우디 엔진 소리가 조금 더 있지만 실내에 이제 유입 들어오는 그런 방음제를 완벽하게 다 차단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운 잡소리는 들리지 않는 완벽한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1,790만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으신 분들 상단의 대표번호로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전국 탁송, 전액 할부까지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 가정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